여러분 반갑습니다. 첨첨TV입니다.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원래는 전문가분들만 쓰시던 그런 공구였어요. 일반적으로는 잘 쓸 일이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다른 대체제들이 많거든요.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기능을 더했더니 아 이게 일상제가 되네. 혹시 이 제품 기억나시나요? 뭔가 계산기처럼 생겼어요. 그렇죠? 여기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 전원이 켜지죠. 그때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숫자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더 옮기면 더 바뀌고 더 바뀌고 더 바뀌고. 맞습니다. 디지털 각도계입니다. 일반적으로는 쓸 일이 많이 없는 제품인 거죠. 원래는 철공하시는 분들이나 목공하시는 분들의 테이블쇼 같은데 각도를 바꿀 때 쓰는 그런 제품이거든요. 왜냐하면 아래쪽에 자석이 붙어있기 때문에. 자, 저걸 일반적으로 쓴다. 다른 것들이 많죠. 물수평자도 있고 레이저 레벨기. 물론 레이저 레벨기 같은 경우에는 과한 공구긴 해요. 물수평자나 그런 걸로 대충은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아 이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재밌습니다. 재밌고 제 취향이고 이게 뭔가 노리고 나온 것 같은데 초고의 홈런을 친 그런 느낌이랄까?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EX파워에서 나오는 EBP-90DH. 맞습니다. 얘도 디지털 각도계입니다. 하지만 제품을 열어보게 되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. 저처럼. 제가 그랬거든요. 본체. 되게 이쁘게 생기지 않아요? 그렇죠? 잘 만들었다. 이게 뭔가 계산기에서 요즘 전자기기로 바뀐 그런 느낌이랄까? 옛날에는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죠?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는데 굳이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했어야 됐나 그런 느낌이 납니다. 여기서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된다. 아 그렇죠. 화면 하얀색으로 바뀌고 밝아지고 글자 크기가 커졌습니다.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옮기게 되면 그렇죠. 이제 뭔가 느끼시는 게 보이시죠? 느끼는 게 보여지죠? 맞습니다. 단위가 하나가 늘었어요. 0. 몇이 아닌 0. 몇까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게 0.01mm 단위로 측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. 이게 일상제에는 필요 없지만 다른 정밀 쪽으로 일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거거든요. 물론 맞추려면 굉장히 힘들긴 하겠다. 이게 없을 때는 뭔가 맞겠네 싶어서 지나갔던 건데 한 단위가 더 생겼으니까 이제 더 정교하게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. 일단 위에 있는 버튼들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 제품이 뭐 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사용법을 보여드리게 되면 전원 버튼을 켰죠. 그렇게 되면 이게 절대값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90도라는 가정하에 요 테이블의 수평값이에요. 요렇게 옮겼을 때는 각도가 바뀌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렇죠? 요렇게 놓게 되면 0.02. 오, 왜 이렇게 수평 잘 맞아? 뭐야 이거, 이 테이블 이거 누가 만들었어? 이런 식으로 각도값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각도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. 근데 위에 있는 REF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, 이렇게 해서 눌렀죠? 그러면 여기서부터 각도를 바꿔줘요.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풀었죠? 풀었을 때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때부터가 0도가 되는 겁니다. 이때가 0도고 다시 각도가 바뀌는 거예요. 전 각도값이 0도가 되는 거를 REF 기능이라고 부릅니다. 그 다음에는 위에 보시게 되면 홀드 버튼이 있죠? 홀드 버튼은 뭐냐면 멈춰! 이겁니다. 그냥 그 값을 고정을 시켜주는 거예요. 이게 사람 뇌는 기억력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.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각도를 체크해두는 겁니다. 고정을 시키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이렇게 됐으면 딱히 소개를 해드릴 만한 그런 껀덕지가 아니겠죠. 그렇죠? 왜냐하면 이뻐지고 글자 커지고 한 단위가 더 생긴 거니까 굳이 그럼 소개를 할 필요가 없을 건데 제가 이 제품을 소개를 왜 해드리냐?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말이 좀 빨랐죠. 그렇죠? 여기 보시면 레이저 모양의 OFF라는 글자가 보이세요? 맞습니다. 레이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. 이 기능을 어디에 쓸 수가 있냐? 뭐 이렇게 그냥 레이저가 나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? 자, 레이저를 킵니다. 이런 식으로 켰죠? 이렇게 키게 되면 제 손바닥에 붉은 점과 함께 이렇게 가는 게 보이시죠? 앞쪽으로는 가지 않아요. 이런 식으로 뒤편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으실 건데 이게 뭐 삐꾸가 아니고 이게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. 원래 그런 거예요. 레이저를 양쪽을 모두 비출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되면 뭐가 되냐? 자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죠? 무슨 기능일까요? 그렇습니다. 벽면에 줄을 그을 수가 있어. 이렇게 되면 굳이 물건 위에다가 얘를 안 올리더라도 수평값을 0.01mm 단위로 레이저 체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자, 공구 좋아하시는 분들 박수!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의 수평을 잡고 싶으실 겁니다, 지금. 지금 모든 물건의 수평이 잘 잡혀있나로 곰곰이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계실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그랬으니까. 아, 이게 레이저 머리 정말 좋은 것 같아. 이게 생각해낸 사람 진짜 상 줘야 됩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하나. 얘 원래 아래쪽에만 자석 있잖아. 그럼 아래쪽에다 붙이면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레이저가 뒤로 가는데 안 될 건데? 그래서
얘는 뒤쪽에도 자석을 붙여놨습니다. 병변에다가 붙여놓고 수평을 잡아서 레이저를 쭉 쏘면서 수평을 잡을 수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 이게 머리가 너무 좋은 거죠. 참 사람의 아이디어는 끝이 없고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야 집에 철제 벽이 뭐가 있냐. 다 나무벽이고 다 석고보드 벽이고 다 벽지고 다 그런 거지. 그게 붙겠냐 인마.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두 가지가 들어있거든요. 얘가 뭐 하는 거냐? 맞아요. 얘는 그냥 금속판입니다. 이렇게 붙여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얘가 더 있죠. 얘가 뭐냐? 이렇게 떼면 떨어지거든요. 이렇게 붙이게 되면 붙습니다. 이렇게 붙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. 여기서 끝이 아니죠. 요 부분을 이렇게 들게 되면 이렇게 테이프가 하나가 더 떨어지네. 이렇게 되게 되면 아무데나 붙습니다. 아 머리 좋아. 머리 너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진짜? 참 대단하다. 자 그럼 이게 일회용이냐? 그건 또 아닙니다. 요거를 뗐죠? 다시 뗀 다음에 또 붙인다. 또 붙습니다. 뭐 대단한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게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거. 씻으면은 씻어놓고 말리면 다시 잘 붙고 그런 거 있잖아요. 그걸 한 개를 넣어줘요. 그거랑 철판을 넣어두니까 어디 벽에든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렇게 되면 자 이제 어디 쓸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. 그렇죠? 자 일단 저거는 붙여두기를 하고 자 이 제품의 활용점정 제가 좋아하는 활용점정 그게 뭘까요? 기존 제품의 타입들은 뒤로 돌려보게 되면 건전지 타입이었습니다. 이게 트리플A 건전지를 넣는 그런 타입이었을 거예요. 맞네. 트리플A를 넣는 그런 건전지 타입의 방식이었는데 이 제품은 바뀌었습니다. 뭘로 바뀌었냐? 그렇죠. 충전 바이버로 바뀌었죠. 근데 무려 C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. 아 나 이 제품 너무 마음에 든다. 이게 어떻게 내 마음을 속속들이 알고 이렇게 쇽쇽쇽 내가 원하는 기능만 다 넣어놨을까. 괜찮죠 이 제품. 이 제품은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비싸냐? 그건 또 아닙니다. 이 제품이 3만원이 안 해요. 그렇게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집에서 레이저 레벨기가 쓰고 싶은데 못 쓰셨던 분들도 접근 가능한 금액이고 레이저 레벨기를 사게 되면 또 뭐가 필요해요 우리? 삼각대가 필요하잖아요. 그것도 필요 없어요. 벽에다가 붙여놓고 쏘면 되는 거니까. 참 오랜만에 굉장히 마음에 드는 아이템을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하지만 이 제품 단점은 없냐? 있습니다. 단점이 뭐냐면 레이저가 그렇게 세질 않아요. 그리고 뭔가 이렇게 살짝 퍼지는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레이저 레벨기를 쓰시던 전문가분들이 이 제품을 보게 되면 장난감이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 저는 뭐 금액이나 성능이나 뭐 기능이나 감성이나 완벽한 제품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은 EX파워에서 나오는 디지털 수평계 레이저 타입의 충전 디지털 측정계, 수평계, 각도계를 소개해봐드렸는데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참점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건 못 참지. 이걸 어떻게 참아. 벽에다가 붙이고 레이저를 쏠 수가 있는데.